무죄구만. 예? 정말입니까? 그것도 만장일치로. 만장일치로 무죄라고요, 부장님? 근데 대체 편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? 아유, 이거 피고인도 참 그 딱한 사람이야. 아니, 살인범이 될 게 아니라 진즉에 법적으로 저 정당한 방법을 찾았어야죠. 어떻게? 예? 어떻게 말이요? 아니, 어떻게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경찰한테 가든지 했어야죠.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매일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어떻게 제정신을 차립니까? 아니, 저기 그... 아까 안 봤소? 90kg 넘는 남자한테 매일 얻어맞는 여자가 어땠겠소? 하긴 그리우.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이우. 그 군홧발로 배를 몇 번이나 힘껏 걷어찼다잖아요. 그 몇 번 더 맞았더라면... 아이고, 참... 오우씨. 깜빡한 새끼야. 너 같은 새끼야. 살았어. 오이 못한 새끼야. 살려주세요. 고문간 짓거리 하더니 내 언젠가 말 줄 알았다, 이 새끼야. 살려주세요. 하긴 그 아줌마 옷 입은 채로 소변봤다면서요. 사실 저 그런 적 있어요. 중학교 때 왕따였거든요. 일진 애들한테 맞다가 오줌을 좀 쌌는데요. 더럽다고 웃으면서 막 봤는데 살려만 주면 고맙겠더라고요. 자자, 이러다가 우리 날 새겠습니다. 아,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죠. 어차피 만장일치는 틀린 것 같고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. 지금 다 표결하자고요. 저 그게 낫겠죠? 예? 예. 안 됩니다. 더 합시다. 우리 처음부터 다시 토론합시다.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니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힘 닿는 데까지 토론합시다. 그게 도리 아닙니까?